자, 118페이지 13번이죠. 대리와 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일단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라는 사람이죠. 이에 반해서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하니까,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2번, 대리는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으나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차고에서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한다. 맞죠? 왜냐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대리니까요. 4번, 사자에서 차고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 표시를 비교한다. 맞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해 주는 게 사자니까요. 5번, 하자 문제는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을 표준으로, 사자의 경우는 사자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X입니다. 뒤 바뀌어 있죠?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대리는 대리니까 대리를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본인이니까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14번입니다. 숙권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1번 불요식행위입니다. 2번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으므로 숙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에서도 할수 있다. 오, 맞는 점이죠. 3번,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숙권행위 하자 의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백지 위임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백지 위임장이라는 건 뭐냐면, 위임장에 대리인이 될 자를 공나는, 비워놓고 하는 걸 우리가 백지 위임장이라고 하고요. 백지 위임장도 유효한 숙권행위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신청하시면 서로 됐다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중에 위임장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대출을 신청하면 저당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사에게 뭘 줘요? 숙권행위라는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대리인이 될 난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과 거래하는 법무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누가 대리인이 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대리인이 된 난을 비워놓고 하는 걸 우리가 뭐죠? 백지 위임장이라고 하고, 이것도 유효한 숙권행위예요. 따라서 4번, 백지 위임장에 의한 숙권행위도 효력이 있다. 오, 맞는 점이죠. 5번, 숙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대리권에 기한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5번, 수동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거죠. 자, 우리가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죠.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 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1번, 수동 대리에는 능동 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이게 뭐죠? 맞는 점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 2번, 수동 대리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 하는 걸 우리가 뭐죠? 능동 대리라고 하죠. 3번, 수동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X죠.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는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숙권 행위로 공동 대리로 정했어요. 그러면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냐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수동 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수동 대리로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솔의 입장이다. X가 되고요. 5번, 수동 대리는 무권 대리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물론 X입니다. 올바른 것은 1번이죠. 16번,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죠.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따라서 3번 어떤 가옥과 타인의 가옥과의 교환은 명백히 뭐죠? 처분행위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 가옥을 임대하는 것은 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2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4번 기한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5번 가옥의 보존등기는 다 보존행위로서 허용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7번이죠.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인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하자의 의무는 대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따지고요. 2번 통상의 임의대리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X죠. 능동대리를 할 수도 있고 부수적으로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번 피한정후견인이 대리인이 된후 성년 후견 개심판이 있으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되거나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죠. 답은 3번이죠. 4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중도금을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X가 되고요.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가 있으므로 제한 없이 계량행위를 할수 있다는 질문도 X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8번입니다.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대리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옵니다. 등기 신청은 자기 계약도 쌍방 대리도 가능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제 풀면 좀 재미없잖아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위반을 하게 되면, 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죠. 다음 앞에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가 이루어지면 그땐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뭐죠? 가능하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고, 세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서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먼저 가능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채무 이행은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채무 이행이지만 여전히 금지가 되는 게 있다.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 계약 쌍방대리 허용되지 않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뭐 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가능합니다. 니은번 따라서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니은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이게 뭐죠? 쌍방대리고. 입찰 대리에 대한 쌍방대리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7번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자기 계약을 허락한 경우, 다시 말하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 계약은 유효하다. O 맞는 질문이고요. 1번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들의 지위에서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요거죠.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죠. 19번입니다. 다음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번을 보시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주에 위배되는 대리 행위로는 무효로서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라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 무권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5번이 X가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허용된다? 이런 거 없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등기신청,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채무이행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 단순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자기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로서 허용되는 것은 1번 채무이행은 가능하지만 대물변제는 안 되고요. 2번 채무변제로서 가능하려면 기한이 도래해야 되므로 기한 미도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3번 선택채무의 변제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 다툼이 있는 채무 변제 허용되지 않고요. 답은 뭐죠? 4번. 주식 명예계에서는 등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자기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신청, 자기 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기셔 가지고 22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리인이 여럿일 때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대리인이 여러 명 수인입니다. 수인이면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죠. 원칙이 각자 대리다. 따라서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인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요. 여기다가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붙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는 공동 대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어요. 단독을 했어요. 그때는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표시만, 의사 결점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결국은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는 뭐 할 필요 없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죠? 친권자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는 미성년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1번 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공동하여 대리하여 함이 원칙이다. X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1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것이란 대리인의 배임 행위일지라도 본인의 그 욕과 귀속함이 원칙이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입니다. 3번 대리인의 배임 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라는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4번 수권 행위 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임의 대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다. 오 맞나요? 아, 지금 답은 뭐죠? 1번 옳지 않은 것은 뭐죠? 본인이 1번이 답입니다. 그죠? 1번이 답이고 2번은 맞고 3번은 맞죠? 4번 수권행위 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임의 대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다. 맞죠? 왜냐하면 수권행위는 뭐에만 있죠? 임의 대리에만 존재하니까요. 5번 본인이 성년자로 되면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1번이 답입니다. 25번 임의 대리권의 법정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본인의 파산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에 대해서 뭐만 있습니까? 사망 한 가지만 대리권 소멸사유죠. 넘기셔가지고 26번입니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대리인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나오는데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병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려면 대리는 본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고요. 일단 현명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죠? 본인이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현명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을 사칭하거나 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까 질문이 벌써 나왔었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예요?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사칭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현명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현명을 안 했어요. 현명을 안 했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왜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되냐면요. 현명을 안 하게 되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뭐가 아닌 거죠? 추정이 아니라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임을 뭐 할 수 없냐면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본인이 뭘 부담합니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해가지고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뭐 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현명해야 되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럼 문제를 보죠.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인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 맞는 점이죠. 2번 상행위의 대리에 관해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X 상행위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 남용이고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 본인을 사칭한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대리권이 있죠. 왜요?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니까. 따라서 이것도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대리행위라 하더라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던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죠? 대리인이니까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7번입니다.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성년자들이 갑의 임의대리인으로서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병가 체결한 경우 갑은 을이 미성년자임 이유로 위 미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X죠. 3번, 공방만 본인이죠. 다시 말하면 공박은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4번인데 원래는 선의 무과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 왜냐하면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예외가 있어요. 본인이 뭐 했으면요? 지시했다면 그때는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하거든요. 4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받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따라서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하나요.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 되겠죠. X가 됩니다. 5번, 강박을 했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 따라서 대리인이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통종 허위표시란 얘기죠. C가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맞았다면 C는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니까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죠. 통정 허위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번,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3번, A와 B 사이의 계약의 해제 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B로서는 착오를 위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수 있다. 맞습니다.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루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4번,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결정하고 어느 사정에 지 부지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문은 A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X가 됩니다.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인지 악의 여부인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안 읽어볼 거예요. 자, 의사표시가 불을 찌게 됐으면 법률이 해소가 라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고요.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일치된 대로 그 내용을 결정하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9번입니다.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행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주의무가 원칙이죠. 예외가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친권자와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인죠. 따라서 우리는 친권자와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고요. 나머지는 다 뭐죠? 선관 주의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친권자가 미성년자 재산을 관리해 줄 때 어떻게 관리해 주면 돼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가지고. 또 임치계약이 물건 보관 계약이잖아요. 물건을 꼼꼼히 보관하고 했을 때 수취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로 보관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빼면 되거든요. 1번 친권자 나와 있고 1번 무상 수취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기억, 디귿, 미음 해가지고 몇 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것도 나왔어요. 소유자. 이해되시나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 소유자. 지 거잖아요.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중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부담하는 자 해가지고 1번, 2번, 2번 해가지고 뭐가 답이었어요? 소유자. 이게 답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소유자는 지 거니까 뭐죠? 지 재산처럼 주의하겠죠. 이것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소유자도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 당연한 거니까 안 적어놨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시고. 넘기셔가지고 30번이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권 남용에 관한 이론은 이미 대리 법정들이 따지지 않고 적용되므로 1번은 맞는 지원이고요. 2번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뭐가 되죠? 소멸되죠. 3번 자 대리인은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는 없습니까? 면제 줄 수는 없어. 다시 말하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 대리는 대여금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그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궁박만 본인입니다.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졌다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 5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모아줄 수 있어요? 연계 주는 것까지 가능하죠. 답은 3번이죠. 31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오늘 제가 그 대리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죠? 34번까지는 풀어 주시라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뭐죠? 47번까지 다 풀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공휴일이죠. 5월 6일 날 공휴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 없어요. 다음 주.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어디까지 풀고 오시냐면 민법 총칙 다 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182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면 됩니다. 다다음 주까지 뭐죠? 민법 총칙을 다 끝낼 거예요. 182페이지까지. 자, 복대리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만약에 대리인이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는데,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든지 간에 항상 무슨 대리냐면 임의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다. 복인권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선임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을 끼쳤다면, 을인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 때문에 병을 선임했다면,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요. 그 외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는데, 다만 책임은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될수 있어요? 전환될 수가 있는 거죠. 언제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뭐로 전환되죠?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따라서 31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왜요? 대리인이 선임한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죠. 2번, 자신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에 관하여 임의 대리는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다면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 없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가 있죠.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맞죠?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4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입니다.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하겠죠. 32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자, 만약에 대리인이 이중매매를 했다면 이중매매 과정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소의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은 유효하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2번,
자, 물권들이 관한 내용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한테 뭐 했습니까? 팔아먹었다. 만약에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건 뭐죠?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되고요.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야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권 대리가 되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다시 올려볼게요.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서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요겁니다. 아,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해가지고 한 것이 현명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 서를 위조해가지고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수 없습니까? 표현들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데 썩 깔끔한 지문은 아닙니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3번. 계약의 무권들의 경우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계약의 무권대리인의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려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지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뭐한 거죠? 넘은 것이고 따라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성립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다. X. 법정 대리인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뭐할수 있습니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죠.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하여야 한다. X입니다.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므로 현명은 누구 이름을 현명해야 되냐면 아,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겠죠.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선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뭐할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등을 선임할 수 있으나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등을 선임할 수 있다. X죠. 앞뒤가 뭐 했습니까? D 바뀌어 있죠. 5번 대리인이 복등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여도 복등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갑에 임의된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로 선임하였다. 병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지만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35번부터 무권대리가 난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